황승도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기훈TV의 한발 앞선 분석. 지금 거의 제가 예상했던 생각대로 거의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H&BP은 좀 올라가고 있죠. 시장이 바이오가 좋습니다. 좋은 흐름인데 H&BP는 생각보다 좀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하루 이틀 주가 흐름 뭐좀 오르고 좀 내리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H&BP는 정말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5개월 남았지만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은 기훈TV는 진짜 미래에서 왔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분명히 생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미래에서 오지 않았다면 이걸 이렇게 잘알수 없을 텐데 희한하네. 이렇게 아마 감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지금 미래에서 온거 아닙니다. 지금 미래에서 온거 아니다. 우주인 아닙니다, 쟤.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결과물이다. 뭔가 큰 위험을 당하지 않겠다. 일단은 개인들은 일단은 큰 위험을 회피를 해야지. 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다. 확실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해졌다라고 보는 게제 생각이고, 재무가 이제 700억인데, 이제 시비 발행한 것 치면은 1000억이고, 3분기 실적을 보면 한 400억 날라갔다 치면은 600억이 남겠죠. 그러면 12월이면 300억밖에 안 남습니다. 300억 남겨놓고 뭐 시비 발행을 하든 아니면은 유증을 하든 그런 거를 안할 수는 없겠죠.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상태가 된다면 이 재무로만 본다면 지금 애초에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고정비 300억, 임대료 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임대료 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어서 계속 임대료만 나가는 중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근데 이참에 구멍가게가 아니고 시총이 9조짜리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한 달에 100억 정도 운영비가 나가는 거는 당연히 그 정도는 나갈 수 있겠죠. 대기업이니까. HFE 시총이 얼마입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돈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서 다음 달에 직원들 월급을 못줄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시비를 발행하거나 유증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에는 계속해서 돈을 마련을 하려고 할 겁니다. 적어도 3개월 전에는. 그러면 이제 12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남은 돈은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남는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또 시비 발행을 또 300억을 할지 아니면은 선물 같은 유증이다. 그러고 반드시 이제 허가 거의 나는 거야, 이거. 허가 99.9%입니다. 아, 몰라, 99%. 그러고 선물 같은 유증합니다. 그러고 유증 카드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회사가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죠. 직원도 월급 안 주고, 야, 월급 밀렸어. 미안해. 무료봉사 좀 하자. 나중에 가남 허가만 나면 바로 월급 줄게. 바로 월급 못 줍니다, 허가 나도 월급 못 줍니다. 인프라 비용 구축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돈을 땡겨서 어떻게 또할수 있겠죠. 이제 허가가 나게 되면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허가가 난다면, 가남 허가 난다면 데이터 좋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불투명하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허가 나기 전에 유증한다. 그러면 또 악재입니다. 기본적으로 또한 8%. 9%또 하락해서 시작을 뭐 하는 이런 상황이 또 나와 있죠. 그러면 또못 팝니다. 그렇게 되면 매도 못 한다. 그래서 이게 유증이 나오든 아니면은 시비가 나오든 이런 소식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소식이 만약에 시비면은 뭐 모르겠지만 유증 소식이 만에 하나 나온다 그러면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죠. 아마도 지금 10월이니까 10월, 남은 10월 있으니까 10월부터 내년 한 2월, 그 사이쯤에 뭐 나오겠죠.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이건. 만약에 나온다면. 어쨌거나 돈은 필요하니까. 그게 안 나온다면 CB 소식이 나오겠죠. 근데 운영을 하려면 돈을 못 버니까 어쩔 수가 없다. 운영비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 제가 보기에. 시도 받고 시간이 계속 밀리고 있죠.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돈은 점점점 고갈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미리 샴페인을 터뜨려서 천억 가까이 되는 건물을 또 사버렸고 또 뉴로토브 또 기업 쇼핑은 또 계속 해야 되죠. 파이프라인을 계속 늘려서 이거 안 되면 또 이거 하면 돼. 이런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HLB의 이 상황이 모든 게 너무나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이제 CB 발행 소식이든 아니면 대규모 유증 소식이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지금 내일부터 해가지고 오늘 장 끝나고 나서부터 해서 내년 2월 사이에 분명히 돈을 또 땡길 겁니다. 땡길 수밖에 없다. 지금 HLB가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 허가가 이제 난다 이런 식으로 또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서 주가를 좀 올려주는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때 정말 타이밍 잘 잡아서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잘 잡아서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빠져나오기 좋다. 잘못하면은 끌려서 타이적으로 내가 도저히 못 파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매수를 딱 했는데 또는 들고 있었는데 유증이 나와서 만약에 그런 소식이 나와가지고 일단 갭으로 요거처럼 얘는 11% 정도 뺐죠. 갭으로 11% 또 빼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할 생각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아예. 그러면 무조건 이제 허가를 봐야죠. 어쩝니까? 허가 나겠지. 그러고 이제 기도매매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무섭기 때문에 HLB는 지금 아주 무섭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절대로 이거 매수 신호를 안 줄 거라고 하고 있고 했는데 살 같으면 혼자서 진짜로 아까우면 혼자 삽시오. 아까우면 아쉬우면은 그냥 혼자 삽시오. 이렇게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 일단은 HLB는 지금 가장 무서운 악어 거북이의 형태일 거라는 판단입니다. 리복 함대에 관련된 특히 이 세 종목 악어 거북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아니야 나 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미끼를 살랑살랑 흔들면 또 잘 모르는 개인들이 차트만 또 보고 달라붙는 이런 개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눈먼 개인들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올라가 주면은 다행이죠. 올라가면 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다행이죠. 그럼 올려준다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워낙에 병풍개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병풍개미를 안 할 거다. 나는 더 이상 HLB 직원들에게 유증으로 월급을 계속 주면서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은 이 병풍개미에서 깨어나는 게 좋습니다. 난 더 이상 뭐 유증할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병풍개미에서 좀 깨어나는 게 좋다.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돈은 필요하다. 운영비 없이 어떻게 회사 돌아갑니까? 이거 돈은 못 버니까 어딘가에서 계속 돈을 가져와야 된다. 그거는 CB 아니면 주주 말고는 없습니다. 돈을 가져올 수 있을 곳이 없다. 그렇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HLB는 상당히 크게 입을 약간 딱 봐도 악어 거북처럼 생겼죠. 이 모양이 거꾸로 이렇게 봤을 때 입을 이렇게 이렇게 벌리고 있는 딱 이렇게 그래서 이빨이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리고 입은 이렇게 벌리고 있겠죠. 요거 아니고 입을 쩍 벌리니까
자, 이렇게 이제 벌려놓고 물고기들이 여기서 이제 이 악어 거북의 밑에서 이 먹이가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게 지렁인가 먹잇감인가 하면서 물까 말까 야, 좀만 더 들어. 그럼 이제 팍 닫아버리죠. 이게 입을 탁 닫으면 입을 탁 이렇게 닫겠죠. 이렇게 닫는 순간 얘는 그냥 끝나는 거다. 요런 게 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우리 개인들의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계 최초 악어 거북 이론 제가 만들었죠. 여기서 탁 입을 닫는 순간 끝난다. 근데 언제 닫을지 알 것 같지만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C2 이거 이 갑자기 이래 나올지 알았습니까? 이거 모른다고.